네, 안녕하세요. 패스모터스 김은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인피니티의 G35 세단 스포츠 차량이고요. 2008년식의 키로수는 11만 9천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미세누리조차 없이 관리가 상당히 잘된 깔끔한 차량입니다. 저랑 한번 외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판의 컬러는 블랙 컬러의 차량이고요. 보시면 전면부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등 부분까지 해서 백화현상이 있다거나 깨져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본넷이나 범퍼, 펜더 부분 역시나 반차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검정 색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톤칩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뭐 거의 신품급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상태 상당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도 깨져 있는 곳 없이 깔끔합니다. 쪽 앞 핸다부터 뒤에 핸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찌그러져 있거나 단차나는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약간씩 네, 생활 흠집들은 검정 색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씩 눈에 띄긴 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도 앞타이어와 마찬가지로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보시면 휠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쪽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보시게 되면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 단차나는 부분 전혀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이렇게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주시면 트렁크 적재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빠져있는 차량이고 하단 부위 한번 보시면 치공구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스페어 타이어까지 이렇게 구비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휀다 부분, 버퍼 부분, 단차나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휠 상태 보여주시면 뭐 약간의 생활감은 조금 있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수석보다는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약간씩의 매니큐어 칠은 조금씩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찌그러져 있거나 크게 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내 탑승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G35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키 이렇게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이렇게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 실키로수 119,992km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시동을 걸자마자 이제 핸들이랑 시트가 움직였는데 메모리 시트가 1열에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까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인 기능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의 창문들, 2열 창문들 전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가죽 상태 어디 하나 까져있거나 뭐 찢어져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뭐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도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패치 한번 보여주시면 아쉽지만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후진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는 아주 깔끔하고 선명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 어디 하나 깨져 있거나 뭐 흠집이 있거나 한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1열에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단은 차량에 제가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받는 느낌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대시보드 위쪽 가죽 시트 상태, 팔걸이 부분까지 해서 어디 하나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찢어져 있거나 해져 있는 부분 단 하나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위쪽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인피니티 G35 차량 중에서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루프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G35 차량의 엔진룸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인피니티 G35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혀 잡소리 없이 상당히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 4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